첫인상에서 박민선 씨와 김태우 씨가 가장 많이 체중 감량을 했을 것이더라고 예상했던 조각 미남님입니다. 일단은 제가 조각이 도대체 몇 개인지 네. 한번 직접 가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조각 확인 되나요? 앞쪽에 지금 갈라져 있는 조각이 네, 네. 몇 조각인지. 힘을 줄까요, 백가? 아, 힘 주셔야죠. 힘을 주시면 조각이. 우와! 왜? 피스가 많아요? 왜 이렇게 조각을... 여러 피스입니까? 식스팩이 아니고 에이팩이에요. 아, 진짜. 그거는 공개가 안 되는 거죠, 방송이? 이게 원래 박미선 씨가 보고 싶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근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? 복근. 자, 우리 조각미남의 복근입니다. 자, 우리 조각미남의 복근입니다. 자, 우리 조각미남의 복근입니다. 그러게 이거죠. 복근 보여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이렇게 보여주더라. 그리고 그게 약간 이런 삐딱하게. 근데 정말 네. 화보에서나 보던 그런 복근이에요. 한 번 더, 한 번 더, 조금만 더. 한 번 더. 예, 한 번 더. 그리고 이쪽 네. 아, 저쪽 분들도 야 이게 지금 여기 옆으로 갈라져요. 아, 진짜 에이팩이네. 보통은 예. 여기만 있잖아요. 여기까지. 그러니까요. 이 정도 몸이 나오려면은 진짜 강도 높은. 예, 네,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할 수 있는 전신 운동, 그 팔굽혀펴기와 턱걸이 두 가지만 가지고 몸을 만들었습니다. 에? 팔굽혀펴기하고 턱걸이만 가지고? 헬스 기구로 한 게 아니라? 원래 이소룡도 팔굽혀펴기만 했다고 막 그랬어. 진짜? 거짓말 아니었어, 그거? 그게 됐죠. 진짜요? 네네. 눈으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. 어? 이 자리에서 팔굽혀펴기와 턱걸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야, 근육 잡힙니다. 근육 잡힙니다. 어머 야, 이 기구로만